뭐 방금 미끄럽다 어쩐 아유 아셔야 되는 거 치죠 어떻게 성민이 코치는 타격에 대해서는 저희 평점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신동민 선수의 그 타격 폼에 대해서 별점이 지금 몇 점인지 지금 감흥이 안 잡힙니다 지금 별점 별점 2점 떴나요? 별점 2점 하나 떴습니다. 누구죠? 아, 네. 누구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쭈쭈봉 초코바님. 쭈쭈봉 초코바님 누구죠? 예. 나 아는 사람이면 알아세요. 예. 나 아는 사람이면 딱 대기하세요. 쭈쭈봉 초코바. 별점 2점. 예. 자, 그러면 신도빈 코치가 가장 자신 있는 예, 던지는 거. 뭐 저희가 지금 몸 풀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번 몸을 풀어 보고 이런 뭐 이게 투수들 언더 투수와 사이드 투수 던지는 폼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실까요? 뭐 아니요, 귀찮아요. 킥 이후에 힘을 뒤에 중심을 딱 모아둔 상태예요. 네. 네. 그때 제 상체가 어디죠? 제 상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상태에서 던지고 나서도 중심이 앞으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하체에 회전이 들어가지 않고 상체만 넘어가서 언더하고 사이드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별점 나왔습니다. 정민호 코치님. 별 다섯 개 나왔습니다. 아, 별 다섯 개 나왔습니다. 투수폼 투수폼 별 다섯 개랍니다. 쭈쭈봉 초코맨님. 아, 투수? 아까 그 쭈쭈봉 초코맨. 네. 아, 투수폼. 아, 네. 누구예요? 아니, 타격폼. 제가 선물 보내드리려니까. 다 아는 사람이면 알아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투수분들 보면 하체는 솔직히 두 번째 상체가 되지도 않아서 하체부터 하려고 하면 선수 출신도 하체를 고치다가 야구 그만둬요 정말 하체 쓰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너무 하체에 의존하지 마시고 상체부터 잡아놔야 돼요 사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돌려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하나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폼을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잡아서. 와. 킥. 중심 잡고. 일단 이거부터 연습을 해. 킥. 중심. 회전. 사이드니까 회전은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돈다. 요거만 명심하면 돼요. 오버피처 좀 아닌 것 같은데. 원리. 오버피처. 원리. 원리. 아, 예. 원리. 예, 원리. 예. 똑같이 가서 돼. 여기서 중심을 그대로 잡고 쭉 빠지는 거. 그때 상체가 이렇게 중심을 딱 뒀을 때 이렇게 가 있으면 돼. 그러면 하체를 쓰지 않고 하체와 골반을 써야 되는데 얘만 쓴단 말이에요 하체를 써라가 아니라 방망이를 치면 여기서 하체를 써서 회전을 하잖아요 똑같이 하체 회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 잡아놓고 쭉 그 상태에서 회전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끝까지 회전 마지막으로 사회인 야구에서 캐치볼을 하실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버를 하든 사이드를 하든 대부분이 공을 던지고 나면 이렇게 오는 분들 있어요 릴리스에서 손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 공을 던지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명심합니다 공을 던지고 나면 내 주머니 옆에 툭 던지고 항상 내 주머니 옆으로 손이 떨어진다 이게 기본이고 기본 첫 번째 절대 공을 던지고 나서 옆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공이 어만대로 날아갑니다. 똑바로 쳐서 주머니.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수능이 안 되니까. 언더피처라고. 야, 언더피처 한번 보시죠. 네. 소코마 네. 최코치라고 이번에 홈그라운드에 코치로 이직해가지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마십시오. 네. 자, 언더투수에 대해서 한번 언더피처도 똑같아요 아, 신동민 코치님처럼 가르칠 때 무조건 킥해서 중심이 뒤에 있어요 상체가 뒤에 있어야 네. 정확한 자세에서 때릴 수가 있거든요 허리 회전이 네. 하체가 돌아줘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던지고 나서 딱 펴지는 건 상관없는데 네. 이게
상체가 이렇게 있으면 팔을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쵸. 인코스로 다 데드볼이 나가요. 아. 네. 저는 항상 중심 뒤에 딱 뒤에 있는 거 모아서 여기서 이 왼팔이 허리 회전 쓸 수 있게 이 왼팔을 옆으로 당겨주면 팔이 앞으로까지 나오거든요. 아. 앞에서 시합되는 이것만 생각해요. 하체 밸런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생각해요. 이거는 연습해서 습관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앞에서 때려주는 것만 생각하면 이 정확한 아웃풋 코스 배기는 거 그것만 딱 단절식 커브도 똑같습니다. 커브도 던질 때 서로 뒤에 있다가 앞에서 손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인코스 커브 텐데 여기 뭐 가운데 바깥쪽 앞에서 킥을 했을 때 글러브를 늦게 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팔과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던지시는 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컨트롤을 못 잡고 팔 돌릴 시간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여기 딱 빼 여기까지 계속 빼고 있다가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레슨장 오시면 그래서 저는 항상 킥을 할 때 미리 팔을 빼다 킥할 때 미리 팔을 뺀 글러브 팔을 뺀 다음에 돌려준 다음에 이 자세를 만든 다음에 앞으로 하고 가요. 타격 별점 2점. 조그만 쭈쭈바 찾아낸다.